2,3에서 접한 데 있으니까 이차함수도 2,3 지납니다. 2,3 이차함수에 대입하면 3은 4 마이너스의 6 더하기의 a는 5. 그 다음에 직선도 여기를 지나야 돼요. 기울기는 모르니까 기울기는 b가 되고, 지나는 점 2,3 지나려면 x-2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이거 표현하는 거는 이해되고. 그러면 얘가 여기에 접한다 했으니까 이거랑 x제곱-3x에 더하기 a는 5가 되고, 이거 판별식 d가 0 되면 접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 넘깁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의 b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넘어가서 플러스 2b, 3이 넘어가서 2, 0.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8b, 8, 0이다. 2b 플러스 1, 0이다. 완전 제곱이네요. b는 1. b가 1이 되면 직선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b가 1이면 y는 x-2에 더하기 3이 되고 x 더하기 1이 되고, 그래서 c가 1이 되고 5랑 1이랑 1이랑,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